네. 이 새끼 내려왔어. 지금 갔는데 내려온 건지 올라갔는지. 아. 방금 갔잖아요. 갔자고 똥 바로 싸고요. 아. 오늘 왔다 안 갔다. 아침에 왔어. 돼지 똥. 네, 찾았어요. 응. 어떤 거야? 응. 동충하초. 동충하초. 동충하초예요? 응. 어디 캐봐야 돼요? 응. 동충하초야 이게. 지금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보면은 키면은 저기 벌레하고 딱 나와. 벌레 동충하초. 약간 빨간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. 그 색깔, 그런 색깔이 주종이 많이 있어. 다른 거 하얗고 막 이런 거는 보기 힘들어. 많이 나올 때는 좀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안 나와. 눈을 까고 봐야 돼. 그러니까 동충하초란 게 뭐냐, 벌레의 기잖아. 버섯이야. 버섯. 그렇죠. 종균. 그것도 기네. 동충하초. 버섯 기네. 종균. 응. 종균이 종충하초. 그러니까 그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벌레나 뭐 매미도 있고. 아, 종류가 있지. 나오는 분이가 이쪽 있어요. 응. 좀 일러. 이제 나오는 중이라 짧네. 여기가 조금 더 큰 거는 자주 있는데 그런 데서 습이 많은데, 습이 좀 있는 데서 겨울가 옆으로가 경청화체가 자세는 자생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. 어, 이건 대가 좀 길어 보이네. 좀 길다. 이건 좀 대 길이야. 안 나. 두 개. 여기 좀 길어. 그래, 그런 식으로 자라야 돼. 여기 빨간색. 여기 하나 있네요. 좀 한참 쳐다보면은 우리 바닥에 많이 파묻겠네요 이건. 약간 그냥 얼버멍 해버리니까. 네. 자세히 쳐다보면 힘들어. 아, 약간 파묻게. 있어요. 예. 저 앞에 있어요. 여기 있잖아요. 아, 그쪽에. 작아서 여기는. 응? 작으니까 천천히 봐야 돼. 천천히 봐야 된다니까. 여기 하나 있어요. 여기. 대 부러졌네. 부러진 게 아니야. 몸뚱이 어디 갔지? 몸뚱이 거기 있겠지.
그 몸뚱아리 놔둔 거 없어. 깊이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깊, 약간 파야지. 너무 아니고. 그렇지. 아, 여기 있어요. 몸뚱이 그래. 찾았어요. 응, 그래. 그렇게 연결된 거야. 큰 거를. 경충 하처. 바로 나오네, 이거. 위에도 하나 있어요. 와, 이게 길다, 진짜 길다. 와, 한 곳에서 다섯 개 봤습니다. 경충 화초, 어이구, 경충 화초.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. 경충 화초.